투자자들의 시각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명승부사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제부터 좀 반등세가 나오곤 있는데, 뭐, 최근에 큰 조정이 그래도 오히려 좀 매수 찬스, 저가 매수할 찬스도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주셨는데, 정말 좋은 장 오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예, 좋은 장은 오고 있는데, 네. 종목이 바뀝니다. 뭔가 이제 강한 종목들, 원전주, 아니면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쇼박스 같은 그런 강한 주식들이 더 세게 가는 장이고요. 자, 이번 조정에 너무 많은 유튜버나 전문가들이 증시가 안 좋을 거라고 주식을 팔아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이 틀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부분들 그러면은 올해 2월 달에 강세장 때 낙관적인 전망을 했잖아요. 그때 왜 조정장을 말하지 않았는가? 조정장이 오니까 리스크다? 아니다. 항상 저는 사자를 조심해야 되고요. 대중과 생각과 반대로 가는 것이 투자죠. 그런 투자가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조정은 기회가 맞는데 주도주와 이제 상승하는 종목이 바뀔 겁니다. 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개인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을 뭐 카카오, 셀트리온 등 대형주가 장기간 오래 상승하는 것만 봤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믿습니다. 이제 그런 주식들이 분양돼서 개인들이 많고 뭔가 시세를 10년 이상 준 주식들은 이제 못 가게 됩니다. 보면 이제 근데 보세요. 코스닥도 시총이 다 바뀌었죠. 다 모르는 주식들이 시총 2, 3, 4위를 차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장에 순응해야 되고 명승부산은 이제 코스피보다 코스닥 그리고 개별주에서 좋은 강한 종목들이 나올 것이다.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왜냐? 지금 유명한 네이버, 카카오, 셀트리온 같은 주식들도 모두 코스닥 출신이었습니다. 코스닥에서 시총 10위 밖에 있었던 것들이 코스닥 시총 1위를 차지하고 코스피에서도 시총 상위를 가져간 큰 상승을 보였다는 걸 보면요. 시청자분들도 지금 제가 말하는 코스닥에서 시총 1위가 될 주식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장 긍정적으로 좀 바뀔 것이지만 시선을 우리가 좀 다른 쪽으로 이제 코스닥 쪽으로 좀 살펴보자라는 그런 의견 주셨는데 뭐 지난주에 쇼박스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요즘은 또 어떤 쪽 보고 계신지 어떤 섹터나 종목 보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네, 오징어 게임 열풍 속에 관련주 흐름이 좋았죠. 버킷 스튜디오, 쇼박스 등이 대표적인데 지난주 관심주로 쇼박스를 말씀드렸는데 조정 시에 사보자 했는데 조정 이후에 다음 날 상한가 나오고, 제가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과거 시젠 같은 것들이 이제 2만 원대 시작할 때 어떻게 움직였냐. 상을 치고 하도 치면서 뭐 올라갔다. 이번에 쇼박스도 그런 거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수익이 많이 발생됐죠. 자, 이제 오징어 게임보다 이제 더 강한 것들이 좀 게임주도 좀 강한데요. 일단 뭐 대구 시스터즈 같은 것들을 본다면은 물꼬를 텄죠. 쿠키런 흥행 하나 가지고 주가가 대폭 등을 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어제 뭐 상한가 부분까지 올랐죠.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못하는 게 없어요. 드라마도 잘 만들고, 게임도 잘 만들고, 일본 예전에 게임 잘 만들고, 지금도 잘 만들지만, 앞으로 한국이 더 잘 만들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이제 코스피에서도 시총이, 코스닥이죠. 코스닥에서 시총이 높은 게임주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시총 한 4위 주식인데요. 오늘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번 조정 시에 좀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펄어비스라는 기업입니다. 자, 과거 NC소프트가 아이온을 런칭할 때 주가가 3만 원에서 4만, 6만 원 가던 시기 투자를 망설였었지만 제가 과감하게 6만 원에서 투자했는데 그것들이 나중에 보니까 100만 원을 가더라고요. 황당한 얘기죠. 자, 근데 펄어비스 같은 기업도 10년 뒤에 또 NC소프트처럼 100만 원을 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자, 제가 과거에 게임을 좀 했었는데 이번에 도깨비 영상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기업이 메타버스를 진정한 메타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기업이구나. 게다가 회장님 오너의 좀 마인드 좋고 보면은 이제 기업의 순이익을 재투자하시고 게다가 이제 NC소프트 같이 너무 게임 회사는 공룡이 돼서는 안 됩니다. 너무 몸집이 커지면은 기술력은 비슷비슷한데 그만한데. 기업이 너무 커져서 야구단까지 하고 인원이 많으면은 좀 리스크에 처할 때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걸 보고요. 저는 앞으로 성장성을 본다면은 펄어비스가 NC소프트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라는 말씀, 그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앞으로의 성장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 게임주 중에서도 펄어비스를 살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 저희도 한번 앞으로의 추이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시고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